Dance. Let me see you move. Come on, come on, come on. IMF 때 그래도 타조가 시작됐으니까 우리나라 타조가 그때 이제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선생님 여기 저 타조는 몇 마리나 있나요 지금? 아, 예. 한 100여 마리는 될 거예요. 딱 하면 2m 50이에요. 머리 뻗치면. 지금 하는 일이 배설물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흙도 먹어버리기 때문에 구덩이가 폭파해요. 그거 이제 모래 깔아두고 평탄 작업 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타조는 관리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저절로 다 알아서 해요. 얘들 한 100년 사는 동물인데 뭐 병 걸려가지고 죽는 얘는 극히 드물 거예요. 늙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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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라. 얘들 이빨이 없어요. 그만 벗겨라. 자. 정말 타조 시장도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엄청 많은 사람도 고용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내 희망사항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경기도 파주 동패동이란 곳이에요. 심학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심학산이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그 산자락에 뭐 동물 농장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한 30여 종의 동물 농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동물 다 있고요. 이름은 남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물 농장을 이제 동물 농장을 하고 있는데 동물은 뭐. 사슴이라든가, 뭐, 사막여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킹카주, 뭐, 희귀한 동물들도 많고, 수입종도 좀 있고요. 포니 같은 말, 샤틀랜드 포니 같은 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토끼도 꽤 많고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타조예요. 이제 그래서 우농 타조 농장, 또 법인도 갖고 있고, 그것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고 타조라 그러면 그래도 생소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타조 알인데요. 이거 이제 보통 크기 알에서 조금 더 큰 정도 될 거예요. 무게로 하면 한 1.8kg 정도 나갈 거고 최고 큰 건 한 2.4kg까지도 나가더라고요. 이 알 진짜 같아요. 진짜 같죠? 진짜예요. 이게 얼마만큼 단단하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심만 잘 잡혀가지고 위에 올라가도 안 깨져요. 중심만 잘. 그럼 올라가 보실래요? 올라갈 방법이 없죠. 실제는 성용차 가지고 좀 그저 중량 있는 거 그것도 통과해도 안 깨지고. 화물차도 1톤 화물 가지고는 안 깨지더라고. 빈 차로. 그 정도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다만 깨질 염려는 이제 자체 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떠뜨리면 바닥이 공그리고 이러면 깨져요. 또 요리 해 먹을 때 망치가 깨야 되고요. 또 삶을 때는 끓는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삶아야 되고 에그 프라이 하려면 한 20분은 해야 되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이 타조 요리 못 먹어요. 그리고 성분은 진짜 성호르몬 쪽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요. 에스트로겐 성분, 프로게스테론 성분, 또 남성 호르몬 성분인 테스토스테론, 그다음 미네랄 또 우리 인체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미네랄도 많이 갖고 있고 철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들이 갖고 있는 아연 성분 잘 아시잖아요. 아연 성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 요새 면역력 크고 굉장히 이야기합시다. 타조는 그 아연 성분을 면역력을 아주 강하게 잘 해주는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타조 이야기는 또 뒤에 또 하기로 하고 저는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쫙 경상도 골짜기, 경상도 영덕이라는 그 골짜기인데 막 경상도에서 또 뭐 부모님이 또 부친이 또 공무원 생활 하다가 또 뭐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강원도로 가게 됐고 거기서 나는 이제 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 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서부 극 같은 거 뭐 오케이 목장의 이제 혈투 크던가 뭐 배너 왕중왕 킹 오브 킹 크고 배너 같은 건 지금 봐도 참 아 지금도 저렇게 촬영할 수 있을까 하고 참 놀라울 정도야. 내가 중학교 때 그걸 보면서 목장이 딱 나왔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소함 젖소 한 마리 없을 때 젖소 없는데 목장이 있을 수 없잖아요. 빨갛게 이제 사일레지 통이라는 데 지붕 빨갛고 목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왜 꼭 요즘 같으면 그게 필이 꽂히는 거야. 저걸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생각 드는 거야. 그럼 어릴 때 참 어디를 데려가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삶에 모든 게 바뀌어지더라는 이야기야.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일기장에다가 목장 그때 영화에 본 거 그걸 그림 그리고 아 요거 요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거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또 다시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 일기장을 내가 내 인생을 확 바꾼 게 그 목장이었으니까 지금도 내 농장에 거는 다른 건 다 책 같은 거 그 많은 거 다 없어지도 않고 일기장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 목장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도권도 전부 다 목장 있는 게 아니고 경상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는 목장 한 군데도 없을 때예요. 요 서울 근교에만 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할 때 이제 제대해가지고 목장하려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수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뭐 군대 생활 그런대로 적응하다 보니까 제대를 이제 앞두고 제대를 이제 뭐 한 1년만 둬도 아 어떻게 꿈을 실현식이나 그 이걸 생각하잖아요 자꾸. 그래 하면서 나는 목장을 그걸 얼마만큼 목장에 대해서 좋은 말로는 진면이랄까 이러고 말년 휴가 때 그때 뭐 경상도에서 이제 강원도로 왔으니까 강원도로 삼척이라는 곳으로 가서 전적을 해버린 거야. 부모님도 강원도 계실 때 모르게 전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다가 호적제로 호적을 이제 쉽게 해서 호적을 파옮긴다 하죠. 제대 다 해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제 어떻든 간에 시작하게 된 거는 젖소 두 마리. 그 당시에는 뭐 젖소가 한 60만 원 가까이 갈 때야. 젖소 두 마리 가지고 그냥 지금 현 그 위치에서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학교를 통해서 젖소에 대한 걸 배웠지만은 젖소랑 소란 건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더라고요. 영화에 보고 이것만 아 재밌겠네 이게 아니더란 이야기야. 낫 가지고 풀을 베야 되고 찌개 가지고 전할려야 되고 그 당시에 그럼 낫질이라고는 처음 해본 사람이 가서 풀을 베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찌개 가지고 찌개질 해보니까 뭐 찌개 덩어리인데 뼈 이제 뭐 피 나는 건 예사고 그것도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못하죠. 절대 힘든다고 생각 안 한 거야. 아? 뭐 힘든다고 피곤을 하지만은 남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찌개 가지고 짐을 젖다 보면 여기 아프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자기 이거 큰 거 가지고 거기다 베 가지고 내게 묶어 가지고 매나는 게 참 편하더라고 오히려 찌개보다는 딴 사람 같으면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 딸은 죽겠다고 힘껏 무거운 거 메고 와도 소 한 마리가 먹고 나면 없어버려. 그 풀이 적다는 이야기야. 그럼 또 오후에 또 가서 또 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정도 힘들었는 거야. 그래서 소가 한 다섯 마리쯤 되고 나니까 도저히 그 풀을 못 빼주는 거야. 두 마리에서 다섯 마리 되는 거 한 2년 걸렸는데, 그 당쯤에도 우리 동네 내가 이쪽 교화에서는 정말 가장 먼저 시작하다시피 했으니까요. 70년대 말이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다시피 했고, 이러다 보니 소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있냐고요. 그럼 그때는 첫 소 한 마리 가지고 자녀 대학교 보낸다 할 때예요. 첫 소 한 마리 가지고 대학교 보낸다 할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소가 이제 늘어나도 한 100여 마리까지 늘어난 거야, 아마. 내가 목장을 경영을 한 20년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목장 정리하게 된 동기가 공장에 밀려 들어오고 이래다 보니까 도시화로 가는 거야. 도시화로 탈바꿈 되니까 일한 사람들이 오래 못 있는 거 힘드니까 공장 들어오고 뭐 자꾸 이러니까 그거 가면 우리 목장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 9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바깥에는 뭐 시간 근로시간 10시간 뭐 지금처럼 8시간이 아니고 한 10시간 길어도 12시간이면 되는 거고 뭐 겁이는 거의 갖고 힘은 안 들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끼리도 싸움하고 뭐 사람 4명 데리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이제 목장을 정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장을 결국은 한 20몇 년간 22, 23년 하다가 정리하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거 소값은 그래도 솔직히 매덕 안 됐어요. 100마리라도 땅값은 이거 뭐 땅값을 알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목장 당신 목장 안 하니까 이 땅 팔아라 저 땅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땅값을 대충 해보니까 엄청 많더라는 이야기야. 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경제적 여유도 있고 뭐 이러니까 과연 뭘 할까. 그 사실은 그 사이에 그 돈 가지고 임대사업 좀 해봤댔어요. 땅 사가지고 사거리 목 좋은 데다가 임대사업 이렇게 좀 했어. 만 4년간 딱 하다가 이거 소나 동물하고 평생을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막상 임대사업 하니까 아니더란 이야기야. 임대료 밀린 거 지난달에 안 준 거 임대료 주시오. 이달에 거 왜 안 주냐.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이건 누가 뭐래도 4년 동안 임대료 제로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인데도 왜 안 주냐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 스트레스를 받더란 이야기야. 그리고 밤 12시 1시라도 우리 하수구 막혔습니다. 전화 오지.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는 건데 관리는 뒀는데도 내 인데 전화 오는 거야. 그럼 안 갈 수 없잖아. 자다 말고 깨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이제 여튼 4년 동안 임대료 10원 한 장 안 낸 사람이 내 인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팔아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 안 한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임대사업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다 이제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허전하더란 이야기야. 그걸 뭐 싫든 좋든 나는 직원들 속속인 바람에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한 임대료에 임대하다가 또 이거 아니고, 그래서 해외를 빙어 뭐 중국도 가고 홍콩도 가보고 반은 놀기 삼아 뭐 태국도 가고 치앙마이도 가보고 뭐 그래서 악어는 어떨까 그걸 악어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갔지만은 실제 무조건 놀러만은 간 건 아니잖아. 머릿속에는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다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좀 힘 안 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야. 힘 적게 들고 월 소득 좀 괜찮은 거 뭐 없을까 하고 빙 돌아봐도 역시 그래 공짜는 없더란 이야기야. 빙 돌아보니까 그래도 타조가 가장
좋겠다 생각 드는 거야. 네, 방직 공장도 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방직 공장 친구네 그거 가서 이렇게 보면 새 기계 나오는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야. 그럼 감가상각 따지고 나면 벌어가지고 기계 바꾸고 나면 억대 가니까, 벌어가지고 기계 바꾸고 월급 주고 나니까 맨날 쩔쩔매. 그럼 타조는 어떠냐? 태어나면 20cm 쭉 한 뼘 삐면 되는 놈이 1년이면 2m50까지 성장해가지고 100년을 가는 거야. 100년을 가는 사이에 바꿀 필요가 있느냐? 방직 공장은 길어도 10년까지 쓰면 구형돼가지고 못 쓰잖아요. 5년에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100년 가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뭐, 타조는 뭐, 자기 배설물? 100% 먹는 게 아니고 110% 먹어요. 그 언저리까지 다 파먹으니까. 언저리까지 파먹으니까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시 이제 모래든 마사토를 갖다 평탄 작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가장 친환경적인 가축이 아닌가. 난 젖소를 하다 보니 이제 한 게 있으니까 젖소에 비하면 일이 없는 거야. 배설물 치우지 않는 것만 해도, 그럼 소 같은 경우나 돼지나 밥 시간, 저 먹을 시간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 시간 안 되면 문을 두들기는 빨리 그냥 문 열으라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러면 타조는 그날 안 줘도 그 다음날 안 준다 해도 흙 파먹고 살아요. 흙 파먹고. 흙을 파먹어요. 잘 먹어요. 먹는 걸 보면 잡식이에요, 잡식. 못 먹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눈에 띄면 띄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위도 또, 위도는 단위예요. 단위 이제, 모이주머니는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처럼 모이주머니가 없고, 뱃속에 모래주머니만 있는 거예요. 돌을 먹고, 설계가 없는 동물이거든요. 돌을 먹고, 돌이 이제 밤할만한 돌을 먹고, 그게 모래주머니 속에 한 10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계속 마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쇄기 역할을 하는 거야. 요지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저놈 지어다 아주 다 뽀개 먹어요. 다 먹어요. 꿀껍질도 이제 가장자리 여기 하다가 그냥 꿀꿀꿀꿀 상져버려요. 그래가지고도 100년을 살면서 실제 타조란 게 원래는 이제 타조의 역사는 7천만 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땅에서 사라사막 중국 땅에서 이제 시작했고, 그러다 천지개벽이란 게 지각변동에 의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됐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야생을 기르다가 그 다음에 그걸 또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육종 개량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타조는 거의 다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왔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타조가 이제 한 20년, 올해 2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올해 20년 차고. 그러면 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젖소를 하다 뭐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한두 마리, 두세 마리 가지고 하다 보면 성에 안 차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짓다 많이 한 거예요. 한 45마리, 뭐 천만 원 넘는 거 45마리 했으면 참 꽤 많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난 낙농 젖소 대신에 이걸 가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생각이 젖소 대신에 이걸 간다. 생각의 판단은 뭐냐면, 아 이거 한 5년 후면 10년 미만에 아 국민들이 의식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돌아가겠구나. 타조는 성분 자체가 지방이 전혀 없는 거야. 그 엄격히 따지면 0.75%의 지방을 갖고 있고, 그중에 0.75% 중 0.5% 대에서라도 70%는 불포화성 지방산이에요. 인체에 유익한 지방이라고요. 거의 나쁜 게 없다는 이야기, 모든 게 다. 미네랄 계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5년, 늦어도 5년 후면 타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모든 게 높아가지고 타조를 선호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웬걸 하다 보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 가도 안 되고, 그러면 숫자는 많이 갖고 있고 번식은 하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산학연으로 맺어가지고 연구 계속 했고, 뭐, 경희대학교 한방과 역시, 충청도에 있는, 해미에 있는
한수대학교라든가 해전대학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경기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문 얻은 거는 건국대학교도 뭐 그렇게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1,500농가가 됐어요. 전국에 1,500농가. 그러면 초창기로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문화에 대해서는 참 세게 빠지지 않게 까다롭답니다. 안 먹던 거는 팍 안 먹는 거. 먹어보니까 타조, 아, 괜찮더라. 처음에 선입견은, 아, 질길 거다, 냄새 날 거다 하지만은 타조란 동물은 냄새는 철분이 다른 동물보다 좀 많아요. 조금, 도축할 때 조금 신경 덜 쓰면 철분 향이 남아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또, 그나마 또, 또, 캄프라차는 이제 마늘 같은 거 가지고 캄프라차 되거든요. 마늘 가지고. 마늘 좀 평 다른 것보다 좀 더 여면. 그러나 거의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도축하는 과정도 온도를 20도. 에어컨 틀어놓고.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 여기 봤지만은, 우리 가급적이면 알은 우리가 농장에서는 안 팔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태어나면 30만 원인데 이거 한 개 팔면 5만 원이거든. 우리 농장에서는 네가 농장하면서도 어떻게 비싸게 받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식당에 오는 사람들인데게는 이거 한 개 생거로 가져가도 5만 원, 요리해도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홍보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타조 오일 가지고 아토피 여드름, 나는 이거 줄곧 아토피 여드름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이 가져가 써보고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아토피가 어딨고 여드름이 어딨어? 화장 잘 지어진다 그래라. 이러는 거야. 그럼 난 화장 잘 지어지는 거 가지고 이거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의외로 화장 잘 지어진 쪽에 인기가 많더란 이야기야. 그쪽이고 타조 오일로 만든 비누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처음 우리 한 17, 18년 전부터 액기스 액체. 그래서 이제 주로 중국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가려 하는데, 겉면은 좀 더, 막, 의욕적으로 중국 시장 겨냥해서 열심히 갈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골에서 내가 참 듣기 싫은 중에,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이 딱 있는 게 내 개인적으로. 왜 직장 생활, 뭐, 여기 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나이도 있고 실적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턱 내뱉는 술 먹더라도 해보면 아이 때려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직장 갖고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농사가 쉬울 것 같죠? 뭐 농사는 짓지 뭘 하지 그지? 최다 앞만 빨리 자도 10년이야. 10년 동안은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 과정 안 거치고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야. 아무튼 농촌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농사 일보다는 타조 같은 게 시설 투자비가 확실히 적게 들어요. 시설 투자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다른 축종에 비해서 학에 따라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10분의 1도 안 들고 노동력 역시 10분의 1도 안 들고 그러면 소득면에는 어떠냐. 다른 거 못지 않다. 자기 학에 따라 틀리고. 지금 현재는 어제도 이제, 육군 중위 이제 두 사람이 우리 농장에 자주 와요. 매주 놀 때마다 오는데, 그러면 타조를 내년 초에 전역하면서 타조 하겠다 크고, 올해도 이제 타조 몇 마리까지 연말에 가지고 가겠다 크고, 일단 가지고 가기 전에 참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직접 경험해보고, 나도 그랬어. 경험해보고, 내 적성하고 내 취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투자해놓고 난 다음에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또 농촌이란 게 무조건 다 나쁜 것만 아니야. 저도 실제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나도 시골 사니까 내가 왜 서울 사람 서울 분들처럼 내가 뒤지고 살 이유가 있겠느냐. 그거 아까 이야기했잖아. 포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한 단계 올려가다 아우디까지 끌고 댕겼으니까요. 아우디 이야기는 왜 하느냐. 누가 어느 장소든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낯질 처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알았지. 낯질 처음 하고 지게질 처음 배운 사람도 지금 43년째 시골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거 하다가 아, 요게 좀 낫지. 여기로 방향 바꾸면 요거부터 그렇게 하면 요거보다 또 요게 더 나은 사람이 있어. 또 여기로 가.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쓰고 끝까지 평생을 이제 목축업을 못 부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최대 목표가 중국 시장에 가서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뭐 이달이 안 되고 한 1년 전부터 신청해 놓은 건데 쇼핑몰. 그래 다음 달에 이제 입점돼 이제 오픈될 거야. 이제 거기다 이제 1년 전에 신청해 놓은 게 이제 차려오는 거야. 그만큼 계속 조율하고 이랬지만 그냥 타조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로 타조 그 고기 성분 우리 홈페이지도 가봐도 잘 나오고 우리 인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또 젊음을 더 연장시키는 게 뭐냐면 그 에스트로겐 성분이요. 잘 아실 거 아니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타조도 이용 많이 해주시고 농촌생활 무조건 겁만 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도 꾸며서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살아온 과정 그대로고 아무튼 각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많은 발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타조에 대해서는 생소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참 난 TV에 저희 농장이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20회 나간 적도 몇 년간 있었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TV에 이제 섭외 들어오면 무조건 하려 했던, 이제 방영을 하려 했던 게가 타조를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내리에서 타조, 아, 어디서 봤더라? 이것보다는, 아, 타조구나. 좋다. 타조를 자꾸 가까이 이제 접목시키기 위해서 방송 많이 나갔던 거예요. 많이 나갔던 거고. 그러다 또 타조 역시 참 그게 잘 부응했어요. 타조만큼은 참 우리 인간하고 아, 그 7천만 년 전부터 같이 살아왔던 동물이기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친숙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면은 좀 더 중국 시장 이제 겨냥해서 열심히 갈 거고요.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다 선호하는 축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릴 적에 본 서부 영화를 통해서 꿈꿔왔던 목장을 나중에 사업으로 성공시켰던 점이 참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몇 마리 되지 않는 소로 시작했던 목장 운영이 순탄치만 않았습니다만 우량한 소를 직접 구입하고 또 풀의 생장 환경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체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전문가다운 모습을 느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 간의 마찰로 인해서 운영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끝내 타조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었던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방송을 활용한 홍보로 인해서 팔로 확보를 했던 점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끝으로 산학협력을 통해서 건강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조 관련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부가가치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